다음 주 시장 예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대표님은 이제 약간 하방 쪽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서서히 말릴 것 같아요. 서서히 말라지니까. 아, 서서히 조금 조금씩? 제일 싫어요. 네. 맞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대표님보다는 약간 더 긍정적으로 네. 저는 이제 하방보다는 좀 박스권에 갇히는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고 반등하면 또 고점에서는 막혀서 또 떨어지고 저는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이제 대표님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 전략을 이제 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입니다. 실적은 네, 전망치 대비 잘 나오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 종목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바뀌는데 올라가는 추세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기업은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제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은 쇼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메이저 증권사에서는 이제 종목별로 리포트를 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리포트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사가 진짜 엄청 많잖아요. 몇십 개인데 그쵸. 그중에서 우리가 메이저로 말할 수 있는 것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증권사 리포트를 좀 취합하셔서 종목에 대해서 공통적인 뷰나 뭐 실적 컨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컨센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사실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네. 좋은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적에 포커스를 두신다면 거기서 투자 힌트는 나올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섹터로는 이제 IT를 또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대형 IT는 많이 갔기 때문에 중소형 IT를 좀 보자라는 관점인데 IT 부품주가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렇죠. 뭐 5G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장비주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래서 IT주 중에서 덩치 좀 작거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이런 기업들이 못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로 좀 가지 않을까. 이게 증권 용어 중에 그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윗물이 모여서 아랫물을 적신다. 요 표현인데 일단 먼저 대형주가 가고 중형주가 그 다음에 가고 소형주가 마지막에 간다.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중형주, 다음주였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마지막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IT 부품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괜찮게 팔려요. 네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회복될 것 같기 때문에 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부품주 중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부담이 좀 없는 종목이 이제 BH, 파트론 네, 이런 종목군들이 기술적 부담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좀 양호하게 나오는데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IT 부품주들, IT 중소형주들 전반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투자 힌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의 전략, 또 괜찮은 전략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상승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수에. 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에 쉼을 못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좀 잘 가줘야 이게 비해피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잘 못 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종에 많이 간 종목은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급락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누가 밑에서 받쳐요, 계속. 뭐 외국인이 받칠 수도 있고 네네. 기관이 받칠 수도 있는데 근데 주목해 봐야 될 게 위가 자꾸 다쳐요. 위가 다친다는 건 어느 순간 이제 사람이 지치는 거거든요. 처음에 뚫었을 때 안 되면은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열 번째, 열두 번째, 이십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락은 고점이 낮아지고 상승은 저점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뭐 하방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해서 막 빵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경직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단식 상승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계단식 하락이 올 것 같아요. 계단식 하락.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계단식 하락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계단식 하락이라는 것은 급하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계단이 넓은 계단일 것 같고요. 넓은 계단이고 좀 각도가 낮은 계단일 것 같아서 이런 어떤 눌림 자리에서 트레이딩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주인공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급락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공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혼란한 틈에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럼 그 영웅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그죠. 이 방송을 계속 보시다 보면 영웅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네네. 그 난세의 영웅을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저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좀 하방이 점점 떨어지는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계단형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하셔서는 안 된다. 항상 눌린 매매와 그다음에 추격 매수는 금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종목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중요할 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분들도 다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장이 그때는 좋았으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잘 대응하려면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부가 최고죠. 노크로스 노크라운.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죠?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아, 제가 네. 저 처음 듣는 말이라서. 네네. 네. 주식 공부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네네.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 가셔야 되는데 저와 함께 이제 공부 많이 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모드를 열고 대시면 카메라 중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시황이라든지 여러 종목 관련된 내용들, 특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 매주 일요일입니다. 네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요. 어쨌든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함께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쉬울 때보다 어려울 때 난세에서 영웅이 나오니까요. 그 영웅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는 시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한 주 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알차게 뵐 거죠? 그렇죠. 네,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